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에 앞두고 성남불교사업연합회가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성남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어제 성남시청에서 열린 봉축법회는 동국대 총장 보강 스님, 연합회장 이룬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해일 스님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육법공양, 축언, 봉축사, 발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룬 스님은 봉축사에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는 동반자라 인식하고 함께 걸으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소외 이웃을 위해 성남시에 자비나누 봉양미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법회에 이어 사부대중은 탑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